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사건에 휘말린 스타들은 항상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언론들은 그들의 집부터 찾게 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스타들의 가까이에서 사건을 지켜보는 이웃들의 시선은 어떠한지 스타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TV에서는 화려하지만 일상은 평범하게 사는 스타들. 그러나 스타가 하나의 사건에 휘말릴 때면 일상생활까지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이들 가까이에 있는 스타 이웃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병역 기피 혐의에 휘말린 MC모. 이번 사건 이후 그는 구문불출하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그가 사는 곳에 찾아가 봤지만 이웃들은 근래 MC몽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근래에는 어머니가 어머니는 왔다 갔다 하고 네. MC몽은 그 전에 차장이 왔죠. 빈번하게 다니는 요즘에는 좀 뜸하던데. 여기 뭐 저는 한 번도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크리스찬 예, 아 MC몽 차장 아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네, 한 번도 봤어요. 네. 혹시 이사를 간 것인지 근처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본인 집이 아니에요. 아, 본인 집이 아니에요? 본인 집은 저쪽에 있어요. 빌라가 있어요. 예. 그 여기는 음악 때문에 복층으로 여기가 복층 구조인데. 네네. 음악 때문에 온 거예요. 아. 빌라가 시끄럽잖아요. 예. 예. 상층이 복층이니까 시끄럽다는 걸 주니까. 예. 그래서 온 거예요. MC몽은 인근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좋지 않은 문제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를 이웃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문제로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저기 좀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걸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타도 사람들이 네. 같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네. 괜찮았어요. 해외 원정 도박으로 무리를 일으킨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는 신정환. 그가 없는 대신 많은 언론들은 신정환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신정환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웃들은 이번 신정환 사건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혹시 사건 터지고 나서 좀 취재진 때 많이 오셨나요? 지금 온 것 같죠.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뭐 불편하신 거나 그래서? 여기에 예. 안에 들어가서 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딴 사람 문 열고 주민들 들어간 사이에 들어가서 안에서 막 찍어대더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고. 한번 기자로 와가지고 방송에서 왔다지만은. 하지만 현재 그의 집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정의 이름은 안 돼 있고 자기 엄마 이름으로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팔고 간 게 아니고 세주고 왔어요. 하지만 신정환은 이웃들에게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애들에서는 어른들만 예. 인사도 잘하고 아주 그냥 그랬죠.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우리 뭐 같이 돼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 인사도 잘하고 그렇죠. 이루와의 임신 여부를 놓고 태진아와 진실 공방을 벌인 최희진. 그녀는 번복되는 거짓말과 노출로 여러 차례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그녀는 현재 본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안 왔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불편을 했죠. 그래서 집에 계속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사 갔어요. 이웃이 평소 봐온 최희진 역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평범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성격은 좋았어요. 그다지 뭐 내 생각도 아니고. 되게 조용했어요. 인사할 때. 몰랐어요. 현재 임신 중으로 알려진 이영애는 이웃들에게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뉴스에서만 봤어요. 고로 레스토랑 자주 간다는 여기 있고요. 일식 레스토랑 있거든요. 여기. 하지만 근처에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지 취재진들의 방문에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뭐 아니 워낙 개의치 않고 살아서 모셨어요.
전혀 미국 그, 여긴 그런가 그런 거 연예인하고 전 상관이 없어요. 아, 뭐 여기 전도현 씨인가 뭔가 여기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 앞에 부하가 살고 여기 김내원이 좀 이제 김혜수, 유해진 커플은 두 사람이 가까이 사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김혜수의 집 근처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김혜수 씨랑 유해진 씨랑 같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김혜수는 저 건너에 사는 유해진 얘기 아닐걸요? 아, 김혜수 홍장동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김혜수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웃에 따르면 그녀의 집은 고급 빌라라는 소문과 다르게 오래된 건물이며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 거주 중이라고 하네요. 임시 사는 것 같아요. 저가 원래 전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원래 파는 그런 빌라가 아니고 임대 주는 빌라. 뭐 빤세라고 하는 그런 선불 받는 거. 뭐 1년 거 뭐 선불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빌라예요. 이렇듯 스타의 이웃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장동건, 고소영이 거주하고 있는 한 아파트의 인근 주민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밝혀 인터뷰 후 유명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장동건이하고 고소영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5월 달인가 뭐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누구 들어오냐면 유명한 사람 다 들어옵니다. 조 씨, 장동건 씨. 씨, 이 씨, 아, 씨, 이게 그래서 연예인 아파트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스타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바로 가족일 텐데요. 2008년 스타뉴스는 권상우의 외삼촌을 통해 자세한 결혼 준비 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있는 경치도 뭐 네. 살만도 하고 뭐 준비할 게 뭐 있겠어요. 아, 요새 전부 북박인데 가구가 뭔 필요 있어요? 다 냉장고 같은 건 다 있고 내가 볼 때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스크린 같은 게 집에 돼 있거든. 그 이제. 스타의 이웃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스타들인 만큼 평범한 일상도 화제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